술에 취해 접촉 사고를 낸 뒤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태권도 관장이었는데 차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차량이 휴대폰을 든 남성을 향해 달리자 당황한 남성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남성은 그대로 차 앞유리에 매달렸고 승용차는 도로와 골목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남성은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남성을 매단 채 5분 동안 달리던 차량은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비로소 멈췄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전농동에서 31살 이모 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도중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당황한 피해 차량 주인이 막아섰지만 이 씨는 그대로 매달고 도심 3km를 달렸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6%였습니다. 차에 매달린 남성은 태권도 관장으로 무릎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범위에서 올라탔는데 그대로 매달고 질주한 거죠. 한 3km.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